채널 I. 고용노동부에서도 김장겸 현 MBC 사장 또 김재철 전 MBC 사장 모두를 이제 부당노동 행위로 아마 이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. 네. 뭐 당연히 두 분은 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. 그런데 뭐 김재철 전 사장님이 무슨 명언을 남겼습니까? 명언을 남겼습니다. 우선 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김장겸 현 MBC 사장도 이제 고발을 했죠. 노조가 고발을 했는데 지금 이 김장겸 사장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뭐 잘못했으면 뭘 그렇게 경영자로 잘못했겠나. 근데 보도국장 시절부터 쭉 해오셨지 않습니까? 2012년부터 얘기해요. 그리고 김재철 사장도 걸려있고 전 사장도 걸려있고. 네.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갔어요. 그러니까 원래 김장겸 사장은 지금 5번인가를 불렀는데 안 가서 소환 요청이 왔는데 안 가서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이때 이제 왜 지금 언론사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느냐. 자유한국당 제1야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을 하면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다. 이렇게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된 거죠. 그래서 결국 한 주말을 보내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. 그러고 나는 이 올바른 행정을 했지 하나도 부당하게 노동행위를 한 바는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김재철 사장도 나는 정당한 업무 집행만 했을 뿐이다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. MBC에 이제 기자도 가서 굉장히 격노했던 얘기도 있죠.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블랙리스트 인정하십니까? 그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버렸죠. 근데 이제 김재철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자, 난 이제 MBC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. 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, 고 김수환 취기경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. 고통도 은총이다.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이 대혼란이 결국은 좋은 방송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맞는 얘기 하셨네요. 맞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어깨에다 주먹 쓰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막 때리면서 야, 고통도 은총이야. 이런 모습이거든요. 기가 막힌 거죠. 네, 그 파업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. 이번에 MBC 노조에서 파업 이유가 그중에 하나가 한상균 민노총 전 노동 위원장 있잖아요. 이 사람이 그 관련해서 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랬대. 제작을 하려고 그랬대요.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대. 이제 그 사장이. 예? 그 이제 민감한 상황이니까 아마 하지 말라고 그랬든지 뭐 있었겠죠. 그랬더니 그거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.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그 프로. 그러니까 이것도 파업 이후에 들어가요. 파업 이후가 되지 않아요? 너무 정치적이지 않습니까? 가장 전형적인 파업 이후죠. 예컨대. 너무 정치적이잖아요. 노조 위원장이 부당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. 우리가 볼 때는 시위를 주도했다 하는 혐의인데 불법 시위 주도한 사람이 왜 부당한 거예요? 아, 그러면 불법 시위 주도한 사람 당연히 감방 가야지. 그래요. 그러면 그럼. 저 시청에 불법 시위가 매일 이루어졌거든요. 그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되겠죠. 촛불 시위 얘기하는 거예요, 지금? 촛불 시위 저 집회 시위 신고를 했죠. 그러니까 헌재 앞에서 시청 앞에서 벌어진 무수한 그 연령 많은 분들의 그 집회 이런 거에서 그걸 다 잡아넣어야 되겠네요. 여기는 그러니까 폭력 시위가 있었잖아요. 지금 이런 전통은 없었어요. 전 세계 어디나 적어도 전국적인 노조가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노조가 칭송받는 거 아세요? 다른 데는 정말 뒤집어 없습니다. 그래도 이들은 소리 지르고 외쳤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제 정권도 바뀌어서 다뤄봐야겠다 하는데 방송사는 여전히 10년 전 또는 40년 전 마인드로 노조는 안 돼. 노조는 안 된 나라들은 다 북한 같은 후진국들이에요. 그 후진국 마인드를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경영진에 대해서 노조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파업이라든지 문제제기죠.